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네, 구독자분이 제보해 주신 이벤트고요. 네. 딱 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이벤트죠. 네. 더 받을 수 있긴 한데, 네, 수수료 때문에 더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키움증권이고요. 키움증권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네, 이벤트 페이지가 있죠. 진행 중인 이벤트에서 네, 주식 옮기기 네, 6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네. 이거 뭐 타사 있고 뭐 이런 건데, 네, 뭐 다른 데는 유지기간이 길고 굉장히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일단은 500만 원 이상 타사 대체 입고한 고객 중 100만 원 이상 거래하신 고객, 네. 뭐 6개월 내 이벤트로 당첨된 고객 제외. 코넥스, ETF, ETN, 뭐 국내 주식 다 포함이고요. 이벤트 기간 내 상장 주식 순 입고 금액, 전일 종가 기준이고요. 뭐 이런 거 뭐, 네, 굉장히 어렵죠. 네, 뭔 얘기지? 네. 7월 29일까지고요. 네, 이벤트 기간이 29일이고 이벤트 신청은 필수고요. 네, 보면은 네, 종료 후 2주 내에 네, 발표를 하고 네, 계좌로 돈이 들어오죠. 이벤트 신청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입고의 확인도 있고 뭐 일단 입고라고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해야 되고요. 네, 500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3만 원. 네. 왜 500만 이상 2만 원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500만 원 이상 하고 네, 현금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하면은 네, 2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 하면 아메리카노가 들어오고 2천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5천만 원 이상이면 5만 원. 네. 자, 그러면 2만 원 더하기 3만 원, 5만 원이죠. 네, 5만 원. 5만 원인데 왜더 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네, 만약 5천만 원 이상 5만 원이면 7만 원을 받게 되면은 네, 재세금 가금 22%가 여기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7만 원에 22%면은 네, 14,000에 2%에 270, 15,400원이죠. 네, 15,400원. 네, 거기다가 수수료까지 따시면은 2만 원 그냥 다 날아가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5만 원 내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코스피 200 입고를 하면은 추가 혜택이 최대 10만 원 더 준다 그러는데, 네, 뭐, 코스피 200은 저는 없고, 저는, KTNG 장기로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쪽으로 보냈고요. 네, 그런 다음에, 2천만 원을 거래했죠. 2천만 원을 뭘 거래했냐면 KB스타 네, 단기 통환채 네. 이걸 거래하는 이유가 거래액이 많으니까 네, 거래도 쉽고 네, 위에 아래 매수 매도 차가 5원밖에 안 나죠. 그래가지고 1천만 원 사고 1천만 원 팔려면 이게 10만 원 약간 넘으니까요. 네, 100주 샀다가 네, 100주 팔면 되죠. 그러면 5원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은 네, 500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수료가 네, 기존 고객들은 비대면 계좌만 가능하고요. 기존 고객에게 비대면 계좌 아니면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수수료가 0.015%가 발생을 하는데, 신규 비대면 경우에는 한 달간 뭐 6개월간 뭐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줘가지고 0.00뭐몇 프로가 되겠죠. 네, 뭐 4, 2%, 3, 6%뭐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이건 전 혜택이 안 돼가지고 이걸로 거래를 했거든요. 1천만 원이면 1,500만 원, 2천만 원 사고 팔면은 3천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했고요. 3천 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네, 이거 500원이 발생했으니까 총한 3,500원 정도 손실을 본 거죠. 네, 손실을 보고, 네, 한 거고. 주식 옮기는 방법은 이벤트를 신청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돼야지 이벤트를 신청하고요. 기존 거래소에, 주식을 출고하면 비대면 계좌로 거래를 하면 됩니다. 네. 유지기간이야, 이런 거 나와 있죠. 네, 일단 뭐 7월 29일까지 유지고요. 네, 유지인데,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 읽어보다 보니까는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참 읽어봤는데, 몰라가지고 고객센터 전화를 했더니, 쉽게 답을 주더라고요. 네, 일단은 타사에서, 주식을 들어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네,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를 들어온 다음에, 거래를, 돈을 넣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잔액이 없어가지고, 키움증권에 돈을 좀 넣었죠. 한 50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네, 이걸로 2천만 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금액은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제 빼도 상관없고, 네, 돈은 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1천만 원 주식도 매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를 해도 상관없고, 이거를 돈을 빼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이 내용이 한참 읽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서 전화를 했더니, 입고 되고 뭐 거래한 다음에 이 주식은 매도를 해도 되고, 매도한 다음에 돈은 출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돈이 빵원이 된다는 얘기죠. 주식만 빼진 않으면 돼요. 하여튼요. 네, 주식을 주식으로 타사로 대체 안 하면 된다 그러고요. 그 기간은 29일이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식을 팔고 매도하고 네, 돈을 현금을 나중에 빼내도 29일 전에 빼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벤트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경품은 지급이 되고 네, 뭐 지급이 되니까는 뭐 계좌로 들어오겠죠. 네, 계좌로 들어오고.
주식 입거나 현금 출금에 관해서는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고객센터랑 통화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제세공과금은 22% 발생이 되니까 네. 7만원을 받으나 네, 5만원을 받으나 네, 세금을 띄게 되면은 거의 별 차이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5만원만 하고 네, 끝나면 되고, 혹시 타사에 주식이 없는 분들은 네, 뭐 ETF를 매수를 해 가지고 네, ETF를 매수를 해 가지고 기금으로 입고를 시키면 되는데, ETF 중에서 뭐 아까 KB스타 단기통화채 그런 게 하면은 유리하겠죠. 일단 손실 확률도 없고 네, 시간 차에 연해 가지고 손실 확률도 없고, 뭐 ETF는 참고로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는 있어도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원가에 샀다가 원가에 팔 수 있죠. 네, 그 가격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계좌가 예전에 그 은행에서 만든 연계 계좌이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오래됐죠. 한 20년도 더 된 계좌인 것 같아요. 네, 느낌상으로. 네. 비대면 계좌가 없어가지고, 비대면 계좌를 네, 온라인에서 만들었고, 수수료는 기존 계좌가 있는 고객들은 0.015%이기 때문에, 네, 그런 수수료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